예,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이 공휴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진국형 근무 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합니다. 연구 용역에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의 휴일제 개선 방안이 포함됩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인데요. 19대 국회에서부터 의원 발의가 이뤄졌고 기재부도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